요즘에 챗GPT로 영어 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건 이미 2, 3년 전에 저희 학원에서 했던 거고요. 길면 5년 전 겁니다. 현재는 닌텐도와의 챗GPT 인공지능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리서치합니다. 챗GPT가 찾아낸 것과 내가 찾아낸 것, 구글이 찾아낸 것 구분해서 정리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꼭 영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영어를 하고 있겠지만, 당연히 영어로 하면 더 좋고, 챗GPT가 영어에 더 똑똑하니까, 사실은. 네네. 그래서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네, 할수 있다면. 내가 간단한 것부터 하세요. 너무 인공지능 이러니까 되게 대단한 걸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야, 피자 어떻게 만들어? 이런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해되셨죠?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학원 필수일까요? 유익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원어민에 대한 거, 원어민 사업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원어민 수업은, 일단은 안 하는 걸 제가 추천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추천하는 나이는 아주 어리거나, 언어를 막 시작하는 단계로 아주 어리거나, 꽤나 잘하거나, 영어를. 중급자 이상이거나. 초급자 때, 우리 아이는 집에서 책 읽히고요, 화상 채팅을 원어민 영어하고 있어요. 근데 수준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는데, 만약에 초급과 중급 사이에 껴있다, 효과가 없을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원어민을 같이 아예 습득하거나, 그건 습득이에요, 학습이 아니라. 나중에 아예 학습할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서 시작하거나.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네, 질문 질문 받고 있을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제 강의에 감동하셨나요? 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눈빛이 감동한 눈빛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희 아들이 네.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얘는 집에서 항상 그 마인크래프트에 관한 영어로 그 설명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걸, 유튜버들. 예, 네. 항상 아, 보죠. 어, 네, 봐요. 근데 좋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 약간 비속어도 많은 것 같고, 막, 이게 과연 아이한테 효과가 있고 좋은 게 있는 건가? 네, 하는 맞아요. 생각이 늘 아, 들거든요. 조금만 신경 써준다고 하면 유튜브 네. 채널도 약간 걸러낸 게 아이들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유튜브에는 이제 아이들의 어텐션을 빨리 얻기 위해서 괜히 막센 말을 하거든요. 그래야 자극적이니까.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 여성 유튜버 분들 중에 되게 예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분이 또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중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 검색 정도는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그거를 좀 보게 하면 이제 관련된 영상도 뜨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속어가 있다고 해서 너무 막 놀랄 일은 아니에요. 아이가 뭐 초등학생 뭐막 너무 어리지 않다면. 예. 그 정도는 당연히 실제 생활에서 욕은 사실 아이가 들으라 그러면 인터넷에서 어디든지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지만 대신 이제 뭐 그런 게 굳이 좀 싫다고 하신다면 그 여성 유튜버 쪽을 조금 찾아보시면 비속어가 조금 많이 다운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봤을 때그 건축하는 그런 거를 설명 많이 하니까 아마 그런 쪽에 어휘가 많이 발달되겠죠. 3차원 입체적인 뭐 어디다 논다, 뭘 논다 이런 재료 같은 거. 영어 자막 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수준. 자막을요? 네네. 만약 고급자라면 자막을 안 켜는 게더 효과적이고요. 중급자 이하라면 자막을 켜는 게더 효과적이고요. 초급자면 한글 자막을 켜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 질문이 하나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 영어 공부가 필요할까요? 라는 아, 질문을 미래 세대 올려주셨어요. 영어 공부가 필요할까요? 영어 공부는 많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영어 센스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발레한다고 발레리나 되는 거 아니에요. 발레 센스를 가져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어한다고 언어학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센스를 가져가는 거지. 언어라는 건제 외국어. 외국어라는 거는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뭐 영어든 새로운 문화 세상을 내 머릿속에 하나 더 장착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 중에 달튼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 핵심 역량. 외국어, 그다음에 디자인 능력, 그다음에 기술 능력.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근본이에요. 네, 그 언어 센스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냐? 공부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스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그 센스를 넣기 위한 공부는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만큼은. 네. 답변이 네. 됐을까요? 네. 오늘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김도연 연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성인반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 저도 바로 등록해야 될것 같은데 영어가 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